삿포로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디너를 먹으러 왔습니다. 바도 있고요. 또 이 라스베가스에는 꽤 유명한 스시집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신문에도 지역 신문에 많이 나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회전 초밥이 있습니다. 돌면서 음식이 이렇게 오거든요. 음식이 계속 돌면서 또 음식이 어라이벌 돼서 또 먹을 수 있는 곳이죠. 회전 초밥 스타일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가서 먹었지만 이 탭을 쳐서 역시 똑같네요. 일본에 있었던 거랑 일본에 있던 거랑 비슷하고요. 지금 또 사진 찍고 있네요. 저 음식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 손님들 보면 중국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음식 우나기. 우나기가 나왔어. 우나기. 라스베가스의 스시의 명소 삿포로 리볼빙 스시 스프링 마운틴에 있습니다. 와우, 사람이 줄을 섰네요 바깥에. 이번에 나온 건 슈림프, 그 다음에 밑에 프라이드 슈림. 근데 특별하네요. 이 짜샤는 롤을 안 먹고 주로 사시미를 좋아해서 사시미를 먹었는데 오늘은 여기는 롤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건 개인 것 같습니다. 크랩. 크랩인데 와, 아트네 아트. 멋있어. 맛있는 게 아니라 멋있네요. 멋있어. 어떻게 먹어야 될지 궁금합니다. 원투 액션. 자, 여기 삿포로 회전 초밥집에 왔습니다. 제가 아까는 그 전에 이렇게 회전이 돌아가는 것처럼 스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미 밥 깔았어요. 이미 깔아가지고 세팅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몬을 좋아하니까, 제가 살몬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한번 알래스카 가서 낚시를 한 적이 있는데 살몬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살몬 아주 좋아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이거 살살 녹습니다. 살살 녹아. 굉장히 맛이 좋은데요. 딴 것도 먹어볼게요. 투나. 빨간 투나인데 살짝 찍어서 앞에 보면 계란 모양의 또 디자인까지 되어 있네요. 탑핑이 계란 모양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 맛있네요. 이번에 우나기. Thank you. 우나기. 이게 우나기 살이 꽉 차 있어요. 살이. 살이 꽉 차 있어가지고 먹으면 그냥 살집이 그냥 씹힙니다. 씹혀. 굉장히 텐더해요. 추위하고 맛있네요. 이번에는 슈림프. 너무 이뻐서 먹을 수가 없네. 이거 너무 이쁘죠.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레몬이 살짝 들어있어요. 레몬. 레몬이 얇은 게 쓰여있어서 레몬 시큼한 맛이 싹 들어옵니다. 아주 고소하고 새우의 고소한 맛과 레몬의 상큼한 맛. 맛이 끝내주네요. 이번에 요거 큰 걸 한번 먹어볼게요. 빨간 건 뭔지 한번, 소스가 발라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더. 굉장히 달아요. 약간 호박 쪽 아니면 고구마? 호박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맛은 굉장히 익숙한데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게를 튀겼는데 크랩. 그냥 뼈채 먹으면 된다. 뼈채. 바삭바삭합니다.
최고예요. 자, 이거 하마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스에 찍어서. 딱 녹네요, 녹아. 혀로 제가 살을 갖다가, 쌀을 갖다가, 순수쌀을 눌렀어요. 건, 와우. 이거 밥 떨어진 것도 완전 멋있어요. 일단 스시집은 역시 스시라이스가 맛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롤이죠? 캘리포니아 롤에다가 아보카도를 넣고 살짝 빨간 스파이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녹아요. 입에 굉장히 살살 녹습니다. 이건 뭘까요? 쉬림프. 안에는 슈림프의 튀김과 수지 라이프의 김이, 그리고 위에다가 수지를 붙여줬어요. 수지가 무슨 수지냐? 살짝 불에 구운 듯한, 껍데기만 살짝 구운 듯한 느낌입니다. 이건데, 한번 이것만 먹어볼게요. 제 이름을 잘 모르겠네, 이 수지가 뭔지. 네, 여러분들도 아실 줄 압니다. 이 모든 튀김이 고소해요. 바삭바삭하고. 그리고 옐프 리뷰해보면 이 가게가 4.9인 것 같아요. 4.9. 제 생각도 같습니다. 와, 운이가 딱 왔네요, 운이. 진짜 우니는 바다의 맛이네, 바다의 맛. 향기롭고, 그 바다의 가 느껴져요, 바다는. 걸코 비린 게 아닙니다. 그냥 바다의 향기 있죠? 쫙 바다가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니. 야, 제가 여기 오늘 한 것 중에 안 먹어보면, 여기 또 뭐 하나 있네, 여기. 꽃빵에 돼지고기 들어있는 거.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이름이 뭔가요? 제가 먹고 있는 거, 여기다. 폭권이래요, 폭권. 지금 폭권을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빵도 맛있고, 안에 돼지고기도 잘 삶아져가지고 쓸어서, 야채와 어우러지고 소스. 소스도 아주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음식 먹는데, 오른쪽을 보면, 회전첩이보다 저 그냥 이렇게 손을 끌 수가 있어요. 자, 맛있는 거 먹으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음식을 고를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 메뉴도 할 수 있고, 오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직접 집을 수 있는 회전초밥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손으로 꺼내면 됩니다. 아, 저기 제가 먹고 싶은 게 옵니다. 옐로테일. 옐로테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열고 아주 뚜껑이 덮여서 위생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자기가 골랐을 때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고 먹을게요, 이번에. 소스에다가. 뭘 다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잘 넘어가죠? 하나 더 먹어야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너무 맛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디저트를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먹으면서 스시를 먹은 후에 디저트를 오다했는데 그림 픽처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였었는데 지금 딱 나온 걸 보니까 거의 제가 얘네 윈 호텔에서 먹던 그런 디저트랑 똑같습니다. 이름이 뭐냐?
그린티 마차 케이크. 그린티 마차 케이크. 그 요거는 미소 크림 롤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푸딩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리미한 걸 좋아하니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위에 살짝 얼음이 언 것처럼 살 얼음이 얼은 것 같아요. 와우, 굉장히 맛있네요. 위에는 약간 살얼음처럼 슈거가 살짝 녹아있는 느낌, 그 다음에 부드러운 소프트 푸딩같이 느껴집니다. 마차가 뿌려져 있고, 어우, 누르니까 뭐가 크림이 쫙 나오네요. 이게 브라운 슈거 같아요. 자, 살짝 칠해서 마차 케이크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꼭 강추합니다. 꼭 요거 와서 브라운 슈거에 마차 케이크 꼭 드세요. 진짜 맛있다. 대박. 브라운 슈거 칠해서 또, 와, 완전 일본 정통식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맛있어요. 일본에서 오래 산 한국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본 사람이겠죠. 너무나 맛있습니다. 와, 한 번 더. 이거 손이 가네요, 자꾸. 브라운 슈거를 발라서. 큰일 났습니다. 짜샤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다니니 살이 안 찌겠습니까? 배가 터져도 디저트는 꼭 먹어야 돼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절 따라오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지금까지 짜샤였습니다.